최근에 내린 장맛비로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새만금 일대에서 다음 달부터 열리는데 물이 이 대회 야영장까지 덮친 겁니다. 야영장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기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으로 변해 개막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장윤정 기자입니다. 세계 잼버리 대회를 앞둔 새만금 야영장입니다. 350mm에 이르는 폭우가 그친 지 벌써 사흘이 지났지만 드넓은 야영장 곳곳이 물웅덩이로 남아있습니다. 텐트가 들어서야 할 땅바닥은 갯벌처럼 변해 발이 푹푹 빠질 정도입니다. 저지대 농지에 야영장을 만들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자 이렇게 빗물을 모아두는 웅덩이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. 다음 달 1일이 세계 잼버리 대회 개막인데 현장에서는 지금도 고인 빗물을 빼내기 위한 배수로 작업으로 분주합니다. 지역이 20만 평이 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만 왕창 와버리잖아요. 이 배수로 아무리 크게 찢어놔도 물이 금방금방 안 빠지잖아요. 전라북도는 야영장 일대에 저류지 100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. 땅에 텐트를 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바닥용 받침대도 10만 개 가까이 확보했습니다. 지역처럼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런 팔레트 같은 걸 놓으면 데크에 올라와 있는 그런 효과를 낼 거라서. 이번 주말에 이어 다음 달 초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세계 잼버리 대회도 장맛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